안녕하십니까. 개축기 관련 모든 정보 개축 정보마당 정필승입니다. 이미 컨텐츠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1화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측정기 자체의 리뷰가 아니라 개축기에 관련된 뭐 이론이나 뭐 사용처 관련된 정보를 담는 컨텐츠로 이제 개축 정보마당이라는 별도의 재생 목록으로 이제 컨텐츠를 새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화는 지난화에 대한 연결로 가스 측정의 목적 그 두 번째 편입니다. 저희가 지난화 정보를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요. 가스 측정기의 사용 목적은 안전 용도, 그 다음에 배출가스에 대한 측정 목적, 그 다음에 실험 및 연구 목적,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그 안전에 대해서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집장님 여기 또 가스 좀 띄워주시고요.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폭발 위험성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맞는 계측기들을 사용하라, 이렇게 지난 안내를 드렸는데, 안전에 관련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꼭 밀폐 공간이 아니더라도 소량의 가스를 취급 및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인체에 유해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스들을 저희가 환경부에서 97종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한번 켜보셔가지고 길게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키 인포 가이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자. 지금 22년 개정판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환경부에서 배포하는 사고 대비 물질 키 인포 가이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인쇄물로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화면이랑 이제 목록을 쭉쭉 같이 한번 내려가면서 볼게요. 그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한 정의랑 지정 근거가 표시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이 가스들은 취급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인체에 유해한 피해를 준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97종의 가스들에 대한 목록이 ABCD 순으로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 ABCD 뭐 모든 97종의 가스를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 사고 대비 물질 키인포 가이드라는 요 파일 자체를 사용하는 법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맨 첫 가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크롤레인이라는 가스가 나와 있어요. 아마 지금 말하는 저도 생소하지만 듣는 분들도 생소하실 거예요. 보시면 화면에 보면 이제 분자 구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자식 나와 있고, 자, 여러 가지 이 가스에 대한 특징과 위험성들에 대한 표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통째로 읽어야 되는 거는 이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계측기를 취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 가운데쯤 보면은 작업장 허용 노출 기준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나 표시가 되어 있어. 지금 보면은 TWA라는 용어가 있고, STEL 용어라는 용어가 있고, C 이제 셀링이라는 값이 있어요. 자, TWA는 이제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이라고 해서, 작업자가 8시간 동안 작업하는 것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노출은 괜찮다 수준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가스는 8시간 동안 0.1ppm 정도, 물론 그 아래로 조금 위로 조금 튀는 건 괜찮지만, 요 정도 수치값은 신경을 써야 된다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EL은 그 단시간 노출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단시간 노출 기준이라는 거는 한 번 요 0.3ppm이 발생한 게 15분 이상 지속되면 안 되고, 하루에 4회 이상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고, 그 4회의 발생은 60분, 1시간 이상의 텀을 두고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 기준입니다. 이 현장에 따라서 STEL의 수치가 4회 이상 발생되거나 뭐 60분 안에 있는 텀에서 또 발생을 하거나 하면은 작업장을 아예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폐쇄를 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전체 작업장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세일링이라는 거는 자주 쓰는 그 단위는 아닌데, 요 정도 수치에 이르면은 이제 즉시 도망쳐야 된다는 최고 노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스 측정기가 이제 측정을 하고 경보를 울리는 안전 용도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TWA 값을 1차 알람, STEL 기준을 2차 알람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 앞에 노동부,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영어의
약자들이 나와 있는데 ETWA를 어떤 기관에서 설정을 해놓냐의 차이입니다. 즉 국내에서 활용하실 때는 노동부가 지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위험물을 관리를 하시면 돼요. 자,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가스의 진압 요령, 취급 요령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가스 사용자가 고려할 문제지 측정기 판매자 부분들은 앞에 있는 노출 기준만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파일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계측기를 취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 사무실로 문의가 전화가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떨어뜨려 받아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화학무실을 취급하는 어디인데 우리는 무슨 무슨 가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톨레인 가스가 측정이 필요합니다. 뭐 해당 제품의 취급 방식이나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문의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금 입에도 안 담길 정도로 생소한 가스인데 당황하지 말고 일단 네이버에 검색을 하세요. 뭐였죠? 아크톨레인? 자, 이걸 검색하는 동안은 대충 시간을 질질 끌어주시고요. 이제 화학식 확보가 되면은 준비됐던 PDF 파일에서 컨트롤 F를 해가지고 몰래 검색을 합니다. 물론 이 동안은 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세요? 회사가 어디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끌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아, 가스가 나오는구나. 아, 아크톨레인 알죠. 요거는 이제 그 노동부 기준으로 해서 0.1ppm 그 다음에 0.3ppm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독성가스입니다. 이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을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모든 계측기들이 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97종의 가스들을 모두 측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이거는 그 각각의 브랜드에 맞춰가지고 문의를 주셔야 되고 다만 어떠한 현장에서 어떠한 가스를 쓸지 모르니까 저희 계측기 영업사원분들은 이런 파일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유주한테 먼저 더 앞선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 측정기의 목적, 밀폐공간 안전용, 그 다음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유해물, 사고 대비 물질, 즉 유해물질에 관한 두 가지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또 이제 연소가스 측정기와 그 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안내를 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없지만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